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고액의 웃돈이 붙는 현상이 드뭅니다. 일부에서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침체된 기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신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아파트 분양권에 고액의 웃돈이 붙는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보통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많게는 2억 원까지 웃돈이 붙곤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만 청약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분양권 웃돈 현상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웃돈은커녕 분양가보다 더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등장하는 추세인데요. 우선 서울 주요 분양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분양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7층 이상이 6억 9,930만 원에 분양됐지만 지난달 12층 매물이 6억 8,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1,600만 원이 더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것입니다. 다른 매물들의 경우에도 웃돈이 붙더라도 대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월 말에 분양한 신반포자의 경우에도 3.3제곱미터당 평균 4,290만 원이라는 초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청약 경쟁률이 37.8대 1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뜨거운 청약 열기와 달리 분양권 프리미엄은 높지 않게 형성됐습니다. 11억 5,800만 원 안팎에 공급된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권이 실제 11억 6,600만 원 안팎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분양가와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나 성동구 왕십리자이, 은평구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등도 분양가와 엇비슷한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분양단지에서 웃돈이 이렇게 낮게 형성된 이유가 뭐죠?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 경우에는 우선 실수요자가 많아서, 즉 투기 수요가 적어서 웃돈이 크게 붙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나타나기도 했고요. 청약 경쟁률도 평균 1.13대 1로 낮은 데다 실제 계약률도 낮았습니다. 계약 직후 30% 이상이 미분양됐고요. 대부분 40평형대에 또 미분양 물량이 몰렸다고 합니다. 신반포자이 역시 물론 실수요자도 많았지만 전매 제한이 없는 점이 웃돈을 낮게 형성하는데 한몫했습니다. 당첨 후 계약금 5천만 원만 치르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낮은 웃돈으로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59제곱미터의 경우에도 66가구 중 39건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내 주요 분양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웃돈이 높게 붙는 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자, 경기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 지역 아파트 역시 분양권 시세가 이달 들어서 분위기가 다소 좋아지고는 있지만 역시 지난해 기록한 최고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 이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가 대표적인데요. 동탄 이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만 가구 넘게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3차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에 웃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붙어 있고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는 같은 면적에 평균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3차의 웃돈이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붙었지만 거래는 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요, 서울이나 수도권 시장의 그 분양권 거래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올 들어서 서울에서만 5,154가구가 전매 제한에서 풀렸는데요. 이 전매 제한에서 풀린 물량이 쏟아지면서 분양권에 붙은 웃돈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다 총선 이후 쏟아지는 대규모 신규 분양이 대기 중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탓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도 볼수 있겠는데요.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웃돈 형성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간 양극화가 더 두드러질 예정인데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웃돈이 기대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청약 성적이나 고액의 웃돈 모두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또 분양권 세금 관련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을 사면 이전보다 취득세가 줄어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오늘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달 중으로 공포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최근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 고액의 웃돈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